자동차 시트 프레임은 현재 3세대 표준 프레임까지 상용화되고 있는데요. DSC가 만든 최초 1세대 프레임과 3세대 프레임을 비교해보면 무게는 약 21% 줄었지만 고강도강 적용으로 프레임 강도는 오히려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트 프레임 무게가 줄면 차량 중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차량 경량하는 적은 연료 소모, 배기가스 배출 감소, 가속, 제동 등의 기본 성능 향상으로 이어져 연비와 환경 규제로 고심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물론 운전자들에게도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경량화와 함께 차체 안전성도 놓칠 수 없는 필수 항목인데요. 저희 DSC는 시트 프레임의 무게를 줄이면서도 최고 수준의 강도를 유지해 안전성 지수를 세대마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POSOCO의 기가스틸 같은 초고강도강을 적용하면 일반강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의 소재로도 동일한 수준의 강도를 낼 수 있는데요. 일반강을 적용한 시트 프레임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견고하고 안전한 자동차 시트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DSC만의 저온 용접 기술은 보다 견고한 시트 프레임 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반 레이저 용접의 경우 동일 품질의 용접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수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는데요. 저희 회사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저온 용접 방식을 시트 프레임 제작에 도입해 품질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고 자동차 제조사의 신기술 적용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품질 우수성 때문에 현대자동차, 포드, 스바루 등 국내의 자동차 제조사에서 믿고 서는 브랜드가 되었고요. 앞으로는 차세대 고강도 시트 개발에 주력해 더 가볍고 더 튼튼한 시트 프레임으로 미래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차량에 대한 경량화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추세에 따라서 초경량, 고강도 소재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포스코 기가스틸을 찾는 고객사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가스틸은 이 손바닥만한 크기만으로도 1톤 무게의 준중형차 1500대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 초고장력 강판입니다. 강도가 강한 만큼 훨씬 적은 중량으로도 얼마든지 튼튼한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경량, 고강도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DSC의 시트 프레임 에도 포스코의 기가스틸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DSC는 특별히 포스코와 기술 협력을 통하여 기가스틸을 대거 적용한 보다 진화된 차세대 초경량 시트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DSC와 포스코의 첨단 기술로 탄생하게 될 차세대 시트 제품이라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DSC는 현재 미국, 중국, 인도, 유럽 등 전 세계 20곳의 생산 거점을 두고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들에게 고강도 시트 프레임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DSC와의 솔루션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트 프레임용 기가스틸의 판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